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아침 6시 51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어제 저녁에 LA에서 돌아와가지고요. 잠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수요일부터는 한국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좋은 종목으로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물론 종가 매매 종목 네오 이뮨텍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LA 떠나기 전에 네오 이뮨텍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 차트를 보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갭을 형성해가지고 오히려 더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최저점 3,090원인데 어제 3,090원을 터치하지는 않았고요. 한번 3,090원 선 근처에 3,095원 뭐 3,100원 선에 이와 같이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저점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올라올 만한 어떤 뉴스라든가 호재들이 없어가지고 크게 반등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이 갭을 한번 메꾸러 올라올 거고요. 여기 3,570원 목표치까지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바이오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난달에 AACR, 미국에서 있었던 암, 학회. 그리고 요번에는 또 ASCO라고 임상종양학회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6월 초에 열립니다. 항암 성과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암학회, 임상종양학회에서 또 이거 시카고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갑니다. 그래서 임상과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러한 그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국내 주요 제약사들 다음 달 6월 초에 미국으로 가면서 이런 국내사의 어떤 그 움직임이 바이오와 관련해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이와 같은 아스코, ASCO, 임상 종양학회 여기서 많은 그 성과가 있으면서 또 연구 성과와 관련된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네오 이뮨텍 참 늦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들고 있고요. 조금 그 수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붙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뉴욕 증시 상황. 어젯밤에도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하락을 했습니다. CPI라든가 부채 협상과 관련된 이런 관망들, 금주에는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움직임 때문에 수급이 붙지 않고 또 투심이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온이 지금 현재 11도인데요. 제가 LA도 올해 4월에는, 4월 지금 5월에 상당히 더운 날씨가 LA 날씨인데 캘리포니아 날씨이기 때문에 LA도 좀 이상 기후로 지금 서울 기온 같은 이런 날씨가 계속돼 가지고 조금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그 LA는 그 후드티가 발달이 돼 있는 건데요. 비가 오거나 좀 춥기만 하면은 반팔을 입다가도 후드티를 입고 이렇게 그 다니면 이게 우산을 대용하고 또이 체온을 덮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딜 가나 후드티를 가져가면은 참 다니기가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느낀 날씨 기온이 오늘 상당히 맑고 좋은데 서울 기온이 지금 11도입니다. 10도 근방에 가면 쌀쌀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후에는 좀 더워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뭐다 떨어졌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그 정치권에서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망세가 아주 그 상승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 요소가 됐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 역시 2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323원. 조금 이렇게 지난주에 좀 떨어지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 130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간에는 1400선을 곧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악재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의 흐름이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3달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달러 밑에서 움직였었는데요. 미국의 비축유 매입 재매입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유가와 관련해서 유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가는 종목이 없어서요. 지금 제가 사실 그 관심주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고심스럽습니다. 대부분 지금 고점에서 움직이는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중소 코스닥 주들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늘 세 종목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홀딩에서 가져가는 네오이민텍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료와 또 곡물과 관련된 이 대주 산업 어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흑해에서 곡물과 관련된 선박 그 통행을 재개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곡물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메탈 조금씩 저점을 올려서 이틀째 월화 올라갔습니다.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3,980원이 목표치입니다. 조금 목표가 낮긴 하지만은요. 방산과 관련해서 또 제가 비흡자 3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흡자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방산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비읍자를 갖고 있는 이 테마를 유심히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산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니까요. 예, 김재원 최고위 그리고 탈북자인 태영호 최고위원 오늘 징계 수위 결정하는 날입니다. 뭐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과연 부적절한 언행인지 뭐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JMS 정명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크 쓰레기 얘기하는 거고요. 머니, 돈, 그리고 S, 섹스, JMS와 관련해서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뭐 징계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오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지금 3분기 연속 그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그동안 이좀 이익률이 적었었는데 이 쿠팡이 바로 또 이커머스 시장에서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어서 이거 역시 우리 시장에 조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이러한 그 바이오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요. 아무래도 움직임상 오늘은 일단은 이 네오이민텍 그리고 대주산업 포메탈 세 종목이 관심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도 지금 37조에 달하는 이러한 그빚 때문에 금융 지원했던 중소기업의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지원했던 돈이 37조에 이릅니다.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이거 돈또그 회수해야 되는데요. 이게 완전히 위기고 시한폭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지금 은행의 어떤 이런 리스크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의 지금 은행권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그 리스크가 우리나라로 더 전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전반적인 오늘 수요일 날 아침에 움직임이고요. 또 테마로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슈거프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한제당 상한가까지 그저께 찍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대한제사장 이렇게 고가놀이 구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고가놀이 구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치고 있고요. 설탕이라든가 또 설탕이 필요로 하는 과자 같은 경우에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설탕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스하고 관련해서도요. 정부에서 지금 가스와 관련된 어떤 그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이러한 그 계획들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가스 관련주들 GSE 같은 가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치고 올라왔죠.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의 이 전략 중에 로봇 앞으로 이 로봇주도 또 관심 있게 상승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와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HLB라든가 셀트리온 움직임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그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지금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 바이오주들 조금 움직이려고 꿈틀꿈틀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받쳐주지 않고 이 모멘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중국제하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관련주들 움직이게 만들고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지만요. 뭐각 개별 테마로 움직이고 있고 2차전지 그동안 움직였던 반도체라든가 로봇주들 그 힘이 좀 빠졌습니다. 넥스트 테마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 바이오, 방산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세계의 관심주 오늘 네오이면텍, 대주산업 그리고 포메탈 이렇게 세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드립니다. 좀 이따 카톡으로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